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이왕 지내는 거 즐겁고 유익한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첫 쪽에는 이제 어린 왕자와 하나 둘 셋. 도대체 어린 왕자와 하나 둘 셋에서 무슨 관계가 있길래 큰 제목으로 그렸을까요? 차차 알아가 보기로 하고 뒤로 넘어가면 시간표가 나와 있죠. 아까 설명을 해서 대부분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열기하고 소개하는 시간 지금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시부터 사귐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어색하니까 원래 사귐 시간을 저녁 시간에 했더니 저녁 시간까지 너무 어색하다고 좀 당겨서 하자 해서 이제 책 수업에 대한 소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곧바로 가서 사귐 시간을 한 시간가량 가질 텐데요. 좀 화목 좀 더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0분 쉬었다가 이때 간식이 나옵니다. 쉬는 시간에는 간식이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4시에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 함께 알찬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리고는 5시 반까지 하고 30분 또 쉽니다. 이때는 간식 안 나옵니다. 6시에 밥 먹기 때문에. 그리고 7시에 노래 부르고 7시 반부터 자유독서 등을 하고요. 저녁에 9시에 10분 동안 전화를 부모님께 하고 씻고 자유 시간을 조금 갔다가 이제 10시부터 잘 준비를 하고요. 10시 반에는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엔 8시에 식사를 하고 아침 운동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면 9시 반쯤부터 또 공부가 시작됩니다. 오전 내내 합니다. 쉬는 시간은 중간에 30분 동안 갖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틀 동안 거의 비슷한데요. 오후에는 만일사를 갑니다. 여기 이 지역에 고려 시대 때 고려 초기에 세워졌으니까 1000년도 더 된 절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절은 또 새로 지어지긴 했지만 하여튼 옛날 절입니다. 그 오르막에 지금 눈이 왔으면 썰매를 타면 정말 좋은 곳인데 한번 확인해 보러 갈 겁니다. 좀 이따가. 그리고 예술활동 기대하시고 이후로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날도 거의 똑같습니다. 만일사 가는 대신에 운동장은 아니죠. 마당에서 이제 공놀이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이 정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불을 피워서 불 보면서 밤도 꾸어 먹고 그럴 생각이긴 한데 지금 화로에 그 연통이 얼마 전에 부서지는 바람에 그 갈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에요. 하여간 한번 시도는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는 날은 이제 오전에 역시 공부를 하고 또 나의 하나 둘 셋 나르게에서 하나 둘 셋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갖고 난 다음에 이날은 점심을 식사를 12시에 하고 12시 반에 그렇게 짐 싸서 나가고 12시 차편 선생님 차편으로 나갈 사람도 있고 부모님 모셔서 데려간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한 친구가 더 있었는데 오른편에 보면 시간 표가 나와 있죠. 누가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를 때는 이걸 한번 보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한 친구가 더 있었는데 바로 어제 오기 직전에 독감 판정이 나가지고 모든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은 다 왔습니다. 이번에는 참 흥미롭게도 남자 일곱, 여자 일곱, 재학생들도 남자들, 여자들, 진행도움도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딱딱 10명씩입니다. 이런 경우는 참 없었는데 재미있습니다. 사쪽을 보십시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작년 그 도덕, 책수배 도덕률을
책숲 사람들이 함께 정하다가 마지막에 미처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걸 선생님이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책숲 사람들도 이걸 오늘 처음 볼 거예요. 그때 조사했는 자기가 조사했는 게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읽고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군요. 1. 책숲의 도덕률. 1.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한결같이 진실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네. 2. 어머니 돼지를 존중, 돼지란 말은 땅을 뜻합니다. 어머니 돼지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이 대해야 한다. 3.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라. 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인류 전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4.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종교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라.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과 종교에 대해 5.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날마다 조금씩 더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6. 모든 일에 있어 절제와 조화를 중요시 여기라. 삶에서 그대를 행복으로 이끄는 것과 파멸로 이끄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 절제와 조화를 중요시 여기라. 삶에서 그들의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과 화면으로 이끄는 것에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아니면 사람은 다른 뜻이 있나요? 마음에 안 드나요? 같이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책섭회의 문화를 존중해 주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만날 때 진리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라. 설령 그가 하는 말이 무가치하게 느껴질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들으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진실되고 좋은 것일 때 그것이 그대가 내놓은 생각과 많이 다를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지지해야 한다. 좀 길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데 진리의 불꽃이 일어난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길지만 워낙 좋은 말에서 다 써놨어요. 8. 독약을 피하듯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 독약을 피하듯 다른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그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 말라. 일단 회의에서 결정되면 뒤에 가서 반대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결정이 내려졌다면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일단 회의에서 결정되면 뒤에 가서 반대하는 말을 10. 어제 그대가 한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라.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이 될 일을 찾아라. 진정한 행복은 남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찾아온다. 어제 그대가 한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구하라. 다른 모든 생명체에게 이로움이 될 일을 찾아라. 진정한 행복은 이 중에 뭐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동의가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도 마음을 열고서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라고요. 이 중에 오늘 하루 지금부터 잘 때까지
요거 하나는 내 마음에 새겨보겠다 하는 걸 한번 골라볼까요? 10개 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두세 개 골라도 되지만 일단 하나만 딱 고른다면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한 세 번쯤 읽어보길 바랍니다. 네, 아침마다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읽겠습니다. 뒤에 이제 넘겨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미리 말해버렸네. 이 대왕 이름 뭘까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요. 술자 공부하는데 이게 왜 나올까요? 그리고 전투 이야기도 엄청 나오네요. 그리고는 10쪽, 11쪽, 13쪽 텅 비어 있고 14쪽부터 그럼 또 한으로 시작하는 우리말을 다 찾아 놓았어요. 한으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27쪽까지 있고 28쪽부터는 또 비어 있어요. 그 공부에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미리 한번 봐두고요. 지금부터 2시부터 1시간 가량 이제 남자방에 모여서 가는데 가기 전에 말이죠. 늘 이게 잘 안 되던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의자를 꼭 안으로 밀어 넣어 주세요. 공간이 좁아서 자꾸 걸려요. 그리고 책상 위도 반듯하게 정리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의자 밀어 놓고 1위로 들어오면 됩니다. 자, 1위로 들어가세요. 남자애들 먼저 들어가서 자리 안내해 주세요. 그거 놔두고, 거긴 책상에 놔두고.